자,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챕터 테스트 한번 나가보자. 1번, 다음 중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어법상 알맞 어법상 쓰임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잠깐만, 마이크 좀 뒤로 빼낼게. 1번, you need to wash. 얘들아, 너는 필요해. To wash your hands first. 너의 손을 먼저 씻는 게 필요해. 씻는 것을 필요해. 우리 투부정사 어디? 명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네. 명사중용법의 목적어. 그럼 1번. He, 그는 likes, 좋아한다. To play the guitar. 기타 치는 것은 to play가 명사적,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인 거 맞네. 답은 1번. 2번, to speak. 얘들아, is 앞에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어. 명사적 용법에 주어라. 주어다. 주어 자리에 온 거야, 투부정사가. To speak in English. 영어를 말하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다. 세 번째, my goal. 나의 목표는 is to learn Chinese.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To learn이 명사정용법에 이번엔 보어 자리에 왔네. 보어. 비동사 뒤 보어. 뭐뭐하는 것이다. 네 번째, to drink milk. is가 동사,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어. 그러면 우유를 마시는 것은 is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다. 명사고. 명사중용법의 주어 자리. 다섯 번째, his dream. 그의 꿈은 is either to drive a sports car.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이다. 명사중용법의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왔어.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 뭐뭐하는 것이다. 답은 1번. 2번. Jessica's goal. 제시카의 목표는 is either becoming a chef. 셰프가 되는 것이다. 비동사 뒤. 이번에 동사의 ing, 동명사가 명사정용법의 보어 자리에 온 거를 한번 찾으래. 1번. We are cleaning the kitchen. 우리는 부엌에서 부엌을 닦는 중이다. 부엌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상하지. 우리 be 플러스 동사의 ing, 이 동사의 ing는 뭐 현재 분사인데 그거 안 배웠어. 그냥 현재 진행형이야. 우리 현재 진행형에는 동명사가 안 와. 두 번째, she's borrowing some book. 그녀는 책을 빌리는 중이다. 이것도 동사의 ing, 현재 진행형이야. 세 번째, the baby is sleeping on the bed. 잘 봐, 얘들아. 이거를 보어처럼 해석하면 그 아기는 잠이야? 그 아기가 잠이니? 아니야. 그 아기가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이다? 아니야. 자는 중이지. 동사의 ing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네 번째, they are talking about the party. 그들은 그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5번이 답이겠어. 한번 볼게. Her hobby, 그녀의 직업은 is either baking bread and cakes. 빵과 케이크를 굽는 것이다. 오케이.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됐고, 동사. 보어지. 그녀의 직업이 빵과 케이크를 굽는 거 맞잖아. 그치? 명사정용법에, 동명사의 명사에 보어 자리에 온거 맞아. 답 5번. 3번으로 가보자. 다음 주 밑줄치 부분이 쓰임이 다른 하나를 고르래. 다른 하나. I don't have time. 얘들아, 우리 투부정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어? 이거 틀렸다. 투부정사는 우리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정용법이 있어. 동사에 to를 붙였더니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 우리 명사는 크게 무슨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목적, 아니,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줘. 명사를 수식, 명사를 꾸며줘. 우리 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투부정사 앞에 감정 형용사. 뭐, glad, 기쁜, 뭐, happy, 기쁜, 행복한, 이런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감정의 원인이 있다 그랬어. 한번 보자. I don't have time. 나는 TV를 볼
시간이 없대. 타임이라는 시간 명사를 수식해 주네. 이 to watch는 형용사. 정용법. 두 번째, there is no one to help you.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대. 여기 one이라는 사람을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정용법 to help가. 세 번째, Tom은 gave her some food. 그녀에게 몇 가지 음식을 줬어. 먹을 음식이지 음식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to help는 형용사 정용법. 네 번째, she called me. 그녀는 나를 불렀어. To say hello, 안녕이라고 인사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지 다른 하나는 4번이네. 그래도 5번 한번 보자. I have something to do now. 나는 지금 할 것이 있다. 얘들아, to do가 something이라는 대명사를 수식해주네. 명사 수식, 형용사적 용법, to do가. 네 번째 볼게. 주어진 두 문장을 to 부정사를 사용 한 문장으로 다시 쓰래. 보기 한번 볼게. I went to the supermarket. 나는 슈퍼마켓을 갔어. I wanted to buy some onion. 나는 몇몇의 onion 양파를 사기를 원했어. 그러면 나는 슈퍼마켓을 가서 양파를 사기 위해 양파를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갔다 라고 한 문장으로 바꿨네. It to buy는 부사에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이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 I exercise every day. 나는 매일 운동해. I want to stay healthy. 나는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I exercise every day. 나는 매일 운동해. 뭐하기 위해서?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It to stay 부사의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네. 여기까지 됐지? 가보자. 또. 다섯 번째. She sold her house. 그녀는 그녀의 집을 팔았어. She wanted to move to the country. 그녀는 이사가기를 원했어. 그럼 그녀는 다른 나라로 이사 가기 위해 집을 팔았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 한 문장으로 She sold her house. 뭐 하기 위해서? To move to the country. 다른 나라로 이사 가기 위해서. It to move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이네. 여기까지 됐지? 여섯 번째, 다음 밑줄 친 동사의 쓰임이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래. 그러면 우리 동명사는 명사니까 어디 어디 자리와 주어 목적어 부어. 오케이. 첫 번째,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온 거, 써딩이 온 거 맞아? 맞아. 그러면 수학 공부하는 것은 is exciting, 신이 난다. 두 번째, 팀은 avoid. 얘들아, avoid 무슨 동사? 목적어를 동명사로 취하는 동사. 근데 여기 왜 보어가 나왔어? 목적어지. 이 taking 목적어 자리에 온 거야. 답은 2번. 봅시다. 팀은 약을 먹는 것을 피했다. 세 번째, drinking. 얘들아, keeps라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drinking 동명사가 왔네. 커피 마시는 것을 나를 깨우게 유지해준대. 네 번째, she enjoy의 밑줄. 얘들아, enjoy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그런 그녀는 즐긴다. taking a walk, 산책하는 것을 목적어 온 거 맞아. 다섯 번째, my hobby, 나의 취미는 이다. 비동사 뒤에 ing 포네. is playing computer game,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거 뭐하는 중이다. be 플러스 ing로 해석하면 안 돼. 나의 취미는 게임하는 중이다. 이거 말 안 돼. 오케이. e playing은 동명사야 얘들아. 현재 진행형의 ing 아니야. 다른 거야. 일곱 번째,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가 말로 엇박사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 보자. did you start hate, love, want는 다 뭐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오케이. finish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4번, 3번. 이렇게 찾으면 돼. 여기까지 됐니? 8번째 볼게.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바르게 쓰래. 얘들아, give up, 포기하다, 메가패스에 GGG 있었잖아, 그치? 여기 뒤에 give up이 나오면 뒤에 목적어에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To get up을 getting up. 그래서 에릭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포기했다. 9번째, 미쯔시 부부가 바꿔 쓸 수 있는 것 begin, like, love. 이거는 다 뒤에 초보정사 취해도 되고 동명사 취해도 돼. 둘 다 올 수 있다 했어. 그럼 to climb을 또 뭐로 바꿔도 돼? climbing 와도 돼. 동명사 와도 돼. 답 2번. 10번, 그녀는 내 옆에서 안기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She doesn't mind. 우리 mind는 이걸로 해야겠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지. 그러면 C에다가 ing 동명사 써주면 되겠네. 내 옆에 앉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11번 볼게. 신사숙녀 여러분, 제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동사의 ing 뭐뭐하는 걸 고맙다, 감사하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동사의 ing listening to 써주면 되겠네, my speech. 12번, AB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우리 keep이랑 전치사의 목적어 다 뭐를 취하는 거야? 동명사. 그러면 saying 들어와야 되고 finding 들어와야 되겠네. 답 5번. 13번, 그림을 보고 민호의 질문에 대한 애나의 대답으로 알맞은 말을 빈칸에 쓰래. What are you good at? 너 뭐 잘해, 애나? 그랬더니 나는 피아노 치는 것을 잘한다. 그러면 I am good at. 전치사 뒤 be good at 동사의 ing playing the piano 써주면 되겠네. 14번,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 그럼 볼게. They decide, 얘들아, decide. 그 다음에 avoid, practice 다 목적어를 ing 취하는 동사네. 그러면 going으로 바꿔주고 avoid도 driving으로 바꿔주면 돼. singing 온 거 맞아. 그럼 반대로 wish는 to 부정사, glad 이거는 감정 형용사네. 그럼 볼게. 우리 wish는 to 부정사로 고쳐줘야 돼. to have. 여기까지 됐지? 어, 얘들아. 선생님, 잘못해서. 미안. decided도 decide to잖아. 그럼 to가 온 거 맞네. 야. decide to가 온 거 맞아. to가 온 거 맞아. 이거는 wish는 to have고. 글래드도 to be 온 거 맞아. 이것만 한번 보자. He was glad. 그는 기뻤다. 우리 glad라는 감정 형용사가 나왔고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해서라는 부사의 감정의 원인이라고 했지. 그는 집에 있어서 기뻤다. 그가 집에 있어서 기뻤다. 오케이. 그는 기뻤다. 집에 있어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해준다 그랬어. 그럼 모두 고르면 2번이랑 4번이네. 2번, 4번. 여기까지 됐지? 15번, 다음 우리말을 영작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래. 자신의 꿈을 가지는 것은 우리 동사라는 이지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동명사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어. 그치? having도 올 수 있고 to have도 올 수 있네. 그치? 답 2번, 3번.
16번 다음 중 밀주친 부분에 우리말과 해석이 바르지 않은 거. 아, 그리고 15번에 우리 잠깐 한번 보자. 우리 주어 자리에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오면 무조건 동사는 단수 취급, 단수형 동사로 온거 맞지? 얼올 수 있어? 절대 안 돼. 16번 다음 중 밑줄치 부분에 우리말 해석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래. 1번 They were happy. 그들은 기뻤어. To solve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거 맞아. 이게 뭔데? 이 투부정사 부사정용법의 감정의 원인이야.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돼. 왜 감정의 원인이야? To 동사 원형 앞에 happy라는 감정형용사가 있잖아. 두 번째, I like. 나는 좋아해. 보는 것을 우리 목적어 자리에 명사정용법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왔네.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하는 거 맞아. 세 번째, 그녀는 희망해 to become 되기 위해 희망해 되기 위해 되는 것을 희망하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잖아. 답은 3번이네. 되는 것을 희망해. 네 번째, I went into a building. 나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 Of to avoid the rain.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투부정사 부사정용법의 목적이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 거 맞아. 다섯 번째 우리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네. 뭐뭐하는 것은 to stay up late. 늦게 깨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깨어 있는 것은 주어로 해석한 거 맞아. 17번 다음 중 주어진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 공유해줘서 고마워. 몸 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동사의 ing네. 그러면 thank you for 오버 안 되고 오버 안 되고 for ing. 답 4번. Thank you for이 없어서 안 되고. 그치? 18번 어법상 알맞지 않은 문장의 개수를 한번 고르래. A번 his bad habit. 그의 나쁜 버릇은 is 뭐 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어 자리에 온거 맞아? 맞아. 보어 자리에 동명사인 거 맞아. B번 is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왔네. 초콜릿을 많이 먹는 것은 bad for is bad for your teeth. 너의 이에 좋지 않다. 그러면 일행 주어 자리에 동명사 와도 되고 to it이라는 투부정사 와도 돼? 맞아. C번 she stop. 얘들아 stop 밑줄 stop은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맞지? 오케이. She stopped reading her magazine. 그녀는 그녀의 잡지를 읽는 것을 멈췄다. D번 볼게. wish. 얘들아 wish는 투부정사인 거 맞아. Do you wish to know her name? 너는 그녀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니? wish는 목적어의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2번 볼게, 얘들아. go ing 뭐뭐 하러 가다야. 그럼 틀렸네. 하이킹에 와야 되겠네. 알맞지 않은 거한 개밖에 없었어. 답 1번. 19, 20번 볼게. 19번 What does Tyler do after school? 타일러가 방과 후에 뭘 해? 그는 타일러가 뭘 하지? He enjoy 얘들아 enjoy는 뭐만 취하는 거야? 목적어의 동명사만 취하는 동사야. 그러면 playing tennis 써주면 되겠네. 그는 방과 후에 테니스 치는 것을 즐긴다. 20번 What does Kate like to do after school? 케이트가 방과 후에 뭐 하기를 좋아해? 그는 좋아해. 얘들아 love는 love begin 뭐 like는 투부정사 취해도 되고 동명사도 취해도 돼. 그러면 케이트는 뭐 하는 거 좋아해?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 너무 좋아한대. 그녀는 좋아한다. 그러면 두 가지 올수 있네. drawing 와도 되고 to draw 와도 돼. pictures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문제풀이 끝.